저는 못하겠어요.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. 지우야. 이혼이라니. 이혼이라니. 너네 연애할 때부터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.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. 이혼이라니. 그건 말이 안 되지. 응? 어머니. 저 화가 난 게 아니에요. 화가 난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예요. 주저앉은 거라고요. 지우야. 아버님.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.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대충 산 적 없어요.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? 가장 노릇 제대로 안 해도 어디 가서 딴짓 안 하니까. 속이는 법 없이 착하니까. 무엇보다 저 생각하는 마음 그거 하나 확실하니까 저 그거 믿고 살았어요. 어디 가서 맨날 사고 치고 와도 저가 돈 메꾸느라고 안 하는 일 없이 다 했어요.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리 모진 말씀하셔도 저 이 사람 바라보면서 견뎠어요. 이 사람이 저한테는 식구고 남편이었으니까요.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져버렸어요. 겨우겨우 잡고 있던 끈을 끊어버렸어. 여보, 내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. 아니, 아니, 네 말대로 식구고 남편인데 시세에다 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냥 잠시 잠깐 한눈 팔았다 생각하면. 한눈? 대단한 사이 아니었어. 그건 내가 다 알아. 그래서 숨기셨어요? 어? 어머니 그 여자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. 그러면서 저한테 숨기셨어요. 그래? 당신이 그랬어? 아니, 그게 아니고 추야. 정말 아무 일도 아니어서 네가 알아야 기분만 상하지 싶어서 그런 거지 널 속일 생각은 아니어서 진짜야. 믿어줘. 아니요. 어머니도 못 믿겠어요. 이 사람도 못 믿겠고요. 그러지 말고 우리 완승이 용서해주자. 내가 이놈 다시는 딴짓 못하게 할 테니까. 아이 문제도 그래. 너희들 아직 젊은데 애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나으면 되는 거고.